번에 석고 망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재료가 제가 아는 석고가 아니고 예전에 만들어 본 석고가 아니고 손 모양 못 되는 석고더라고. 그래서 너무 밀도가 약하고 제가 그램수 잘못 재고 미리로 재가지고 보니까 저울 같은 누르니까 길게 누르면 그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게도 잘못 재고 망했어요. 그래서 모양 되게 예쁘게 남았는데 잘 부서져. 이게 과자도 아니고 이게 뭐야? 후크다스야 뭐야? 돈 날렸어. 만원 날렸어. 거의 4,000원짜리 석고가루 두 갠데 6,000원 8,0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백 원 하면 9,000원 10,000원 정도 되는 건데 돈 아까 죽겠어 그냥. 오늘은 남자친구를 위한 레진 공예를 해볼 겁니다. 레진이 모자랄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남친을 위한 사랑의 레진 공예니까. 이건 물로 씻어서 와야 될것 같아요. 화장실 가서 이거 다 버리고 씻고 하겠습니다. 색소 아까워 죽겠네, 그냥 이거. 근데 이거 모양이 쉽게 부서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일단은 씻고 오겠습니다. 집에 온지 얼마 안 돼서 밥부터 막 와구와구 먹고. 바로 스타트. 여기 데코댄으로 가운데 꾸밀까 말까 하다가 허전해서 결국 꾸미기로 하는 얘네 데코댄 아직 엄청 많이 남았죠? 옛날에 사놓고 안쓴 것들 분홍, 파랑, 분홍, 하얀, 갈색인데 또 엄청 많다고요. 아직도 더 있는데 요거만 꺼내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서 얘는 아직 레진들인데 얘는 깨끗해요. 많이 안 썼어요. 얘는 영상에서 많이 써서 물들었죠, 색소에. 근데 얘도 씻어왔어요. 물하고 세제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다 해가지고 물기 레진텔로 만들 거라 실리콘틀인데 얘는 이제 트레이들이거든요. 근데 안에 소고가루가 조금 묻어있는 느낌? 아니네.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만들려고요. 얘도 방향제 만드는 소코틀인데 그냥 레진에 한번 써보려고. 얘는 목걸이틀인데 목걸이에는 이 파츠들로 같이 꾸며줄 거예요. 이거 목걸이 만드는 거니까 남자 목에는 좀 짧을 것 같은데 여자 목에만 될것 같은 느낌? 얘는 패스할까요? 모르겠다. 일단 놔두자. 패스하자. 모르겠어요. 얘는 다른 부자재로 넣어야 돼. 안 되겠어. 남자한테 만들어주기에는 너무 줄이 짧아요. 아쉽다. 그리고 펜던트 줄이 있는데 일단 얘 서랍에 넣어야지. 이 잠옷 새 옷이에요. 새 잠옷이니까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됐다. 넣어주고. 여기 이것도 껴줄 거예요. 조개 모양 펜던트. 얘도 이렇게 누르면은 스키지처럼 눌리는 게 아주 귀염뽀짝한 소리도 되게 좋거든요. 얘도 같이 꾸며줄 거예요. 트레이에다 꾸며주면 좋겠죠? 얘는 목걸이에다 넣으면 예쁠 것 같죠? 파츠도 더 구해올게요. 그리고 쉐이커틀. 이거는 한 번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장미틀니 아직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석고에서 망해가지고 씻어왔거든요. 이거 준비하는 동안 파츠 같은 거 갖고 와서 좀 마르면 1시간, 2시간 있다가 레진 채워서 공예를 시작할게요. 레진 공예 파이팅! 재료를 이렇게 모았어요. 집게도 가져와야겠죠? 섞는 거랑. 섞는 거. 집게는 아, 핸드폰 요금 막 분명 냈는데 문자 안 와서 스트레스 받아서 확인했더니 이번 달 요금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저번 달에 보단 적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보니까 뭐 내가 모르는 계좌에 내역이 있어가지고 월요일 날 지금 주말이니 다 돼가니까 아직 금요일이긴 했는데 아,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 지나서 이따가 그 월요일 되면 전화해서 물어보려고요. 스트레스 받아 벌써부터. 직접 만든 건데 자꾸 얘 뜯어졌을 거가 얘가 좀 약한가 봐요. 레진을 확 굳혀버리고 싶다 그냥. 자꾸 지멋대로 막 날아다녀. 근데 레진으로 하기에는 뭔가 자꾸 모양이 비틀어질 것 같은 느낌? 일단 집게를 구하러 왔습니다. 얘가 레진용 집게거든요. 웃어도 상관없는 집게. 그리고 얘는 다이어리 꾸미기용이라 스티커 빼는데 얘가 진짜 좋아요. 엄청 길어가지고 돈 내기는 딱.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힘들어 죽겠는데 일하고 와가지고 힘드네. 짧은 집게를 꺼내왔어요. 다꾸도 해야 되니까 그냥 이거 미리 꺼내놓을까? 어제 다꾸인데 이거 미리 해놔가지고 어제 했으니까 재미가 없겠지. ASMR을 해야 되나? 요즘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명상도 좀 해야 될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게 행복이래요, 여러분. 아, 힘들다.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못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쓸데없는 TMI였는데 원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저도. 그래도 제 사랑을 담아 여기 재료들을 꺼내봤습니다. 바라밤. 얘는 여기 붙일 거고요. 물 쉐이커 재료예요. 그리고 바닥을 표현할 때 만들 거고요. 진주알이 예뻐요. 폼폼이 똑같은 거 두 개인데 약간 다른 느낌. 얘가 파란 게 좀 더 커요. 별모양가로 맨날 나오는 거네. 영상에. 그리고 여기는 구슬구슬. 그리고 스티커. 알파벳 스티커. 별모양 파츠. 얘는 목걸이 만들 때 쓰려고 산 네일 파츠고요. 나머지는 쭉 이제 조금 마르기 시작했는데 다 마르면 제가 만들겠습니다. 적당히 잘 마른 것 같아요. 카메라 조정 잘해요. 이 카메라 조정이 안 돼. 그런대로야 아주 그냥. 물 떨어져 있는 거 방금 지나갔어. 모양. 피식이 안 돼. 화면을 고정시킨 상태로 찍고 싶은데 지 맘대로 막 이래요. 이 내 카메라 짱나 짱나. 에이 개고생. 됐다. 우선은 이 아이는 데코덴이랑 비닐 레진이랑 같이 두면 섞여서 망할까봐 따로 둘게요. 따로 두고 나머지 필요한 재료는 먼저 제 남자친구에게 줄 레진은 요 아이부터 이렇게 넣고요. 가지고 레진이 어디 갔니 레진아? 잠시만요. 내가 따로 뒀는데 레진을 지원대로 없어지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라. 어디 갔어 나의 레진? 심해야 뭐야? 왜 내가 놓고 몰라? 기억을 못해. 정신이 없네 그냥 아주. 정신 없네. 분명 내가 레진 어디다 뒀는데? 희한하네? 이상하네. 아 여기 있다. 찾았어요 레진. 얼마 안 남은 이만큼 남은 것 같은데? 반 정도? 모르겠어. 눈대중으로 봐야 돼. 우선은 폼폼이 넣으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 폼폼이부터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고 가운데에서 좀 모양이 이상해지니까 막대기로 모양을 잘 잡아줘요. 하나하나 똑똑 이렇게 넣어주고 떨어진 것도 꽉 채워서 넣어줘요. 이렇게 넣고요. 반짝이는 안 넣어도 됐네나? 글리터가 너무 예쁘긴 한데 여기엔 잘 안 어울릴지도? 빨간색이면 예쁘긴 하겠지만 화이트가 좀 더 하얀, 그러니까 투명함이 더 잘 보이게 하는 게 낫겠죠. 그럼 이렇게 채워놓고요. 대충 모양 이쁘게 잡아놓고. 요새 돈 문제 때문에 너무 우울한데 뭐 내가 자초한 일이니 어쩔 수 없지. 나와라 레진. 꾹 짜줄게요. 꾹 두 손으로 꾹꾹. 이거 다 쓰면 안 되는데. 쉐이커에 다 쓰면 안 돼. 그리고 이 필름까지, 필름지까지 넣어줄게요. 넘치지 않게. 조심히 꾹꾹꾹 눌러서 모양 잡아주고 코팅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윗부분도 종이에다가 레진이 묻게 잘 휘적휘적 해줍시다. 위에 떨어뜨리면 좋긴 한데 글쎄 레진이 조금 많이 넘쳐서 괜히 넘칠까봐 조심하겠긴 한데 위에 살짝만 뿌려줍시다. 이 정도면 됐겠지? 역시 막대기가 이래도 필요한 거야. 슥슥 문질러서 막대기 막대기 이렇게. 이미 이 레진 하트 틀부터 아예 모양을 잡아주자고요. 이렇게
그리고 짝짝이로 막 나오면 안 되니까 양조절 잘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줍시다. 이 정도면 괜찮겠죠? 술에 약간 레진 양이 모자란 느낌이 나면서도 딱 맞는 것 같고 잘 모르겠어. 근데 노력한 시간과 돈다 어디 갔냐고. 진짜 세금 너무 많이 떼 힘들어. 근데 내가 적게 버는 것도 있지만 누굴 탓하겠어. 슬프다. 남자친구가 키링 만들어주면서 신세한탄하는 내 신세. 그래도 요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자꾸 자기 위안을 해봅니다. 제가 요새 우울증이 심해서 그런가 봐. 에이, 결과로도 그려줍시다. 돈 걱정하면서도 또 챙겨주고 싶은 나의 마음 담아서 별가루를 뿌렸어요. 글자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요로롱 해주시고 발굴출이나 키링이라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요아이는 트레이잖아요. 구슬 트레이는 안 예쁠 것 같아요. 이걸 넣어볼까요? 목걸이 만들려고 산 건데 사실 자개에 얘 넣으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해. 아, 근데 목걸이도 만들 거예요. 얘는 안 돼, 안 돼. 다이어리 꾸미게 하면은 스티커 재료를 갖다 여기 넣어볼까요? 그럼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급 다이어리 꾸미기. 이건 이 상태만 넣으면 안 예쁠 것 같고, 가위로 이렇게 쓰면 괜찮지 않을까? 찾기 찾기. 테디베어 넣어줄까요? 테디베어? 곰? 테디베어. 귀여워. 큰 가위를 자를 거예요. 작은 가위 말고 좀덜 찢어졌는데 괜찮겠죠? 큰 가위로 벅벅벅벅. 뭔가 묻어 양념 같은데 묻어있지만 괜찮아요. 얘는 다이어리 꾸미기 하래가 아니라 레진용이거든. 레진에 넣을 거거든요. 다이어리 꾸미기를 레진에 활용하는 이상한 여자 바로 소금소금씨. 아, 이쁘게 잘라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른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은데 벌써부터? 너무 잘 자는 거에다 선택해서 그런가?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는 자기 위안과 자기 자신을 달래는 약간 뭐라 하지? 자기 합리화. 일단은 테두리 없이 잘라볼게. 테두리가 있어도 모양이 별론가 싶어가지고 테두리 없이 잘라볼게. 그냥 모양 자체만 남겨두고 다 싹둑싹둑 해버리자고요. 약간 모양이 귀여운 것 같으면서도 삐뚤 빼뚤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애매하군요. 됐습니다. 어때요? 귀엽죠? 곰돌곰돌씨. 아니, 귀가 너무 잘못 잘린 것 같아. 우리 곰돌씨는 약간 둥글둥글해야 귀엽거든요. 곰돌씨. 귀엽죠? 테디베어를 중앙에 넣어줍시다. 똑바르게 넣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어차피 트레이니까 안에까지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다 만들어진 이 아이는 여기다 바로 보관해두고요. 트레이는 파랑으로 할까요? 보라색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금가루 왔으면은 뿌리면 되는데 금가루가 아직 안 하고. 그러면은 레진 금가루를 넣읍시다. 어쩔 수 없어. 파우더, 골드 파우더를 시킨 지 엄청 오래됐는데 해외에서 아직 안 와요. 한참 기다렸는데도 안 와가지고 짜증이 나서 지금부터라도 뿌려야지 안 되겠어. 이거 레진용은 아니긴 한데. 아이고, 조심조심 합시다. 여기 있나? 여기 밑에다 넣겠지. 제 기억으로는 밑에 넣은 것 같아. 조심조심. 파츠가 여기다 있다 쳐. 깜빡했어. 드릴도 있고. 골드 파우더. 눈가루를 뿌려주십시오. 이 파우치는 근데 돈난 게 아니라 요새 모으는데 얘는 잘 산 것 같아. 딴 건 몰라도. 왜냐면 좀 많이 들어가. 레진 재료가. 그래서 좀 좋긴 하네. 딴 건 모르겠지만 저렴하고 많이 들어가는 거 좋아. 자, 이제 금가루를 넉넉히 뿌려봅시다. 그냥 이렇게 대충 뿌려도 솔솔 뿌려도 되게 잘 나와서 괜찮아요.
좀 많이 뿌리자. 그래야 안에 잘 들어가. 꼼꼼하게. 이렇게 뿌리고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넣어도 되는 이유가 레진을 뿌리면 어차피 이게 액체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펴져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는 레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쭉 짜줍시다. 곰돌이가 잠길 정도로 예쁘게 쭉 짜줄게요. 쭉. 아, 목 아파. 근데 이게 딱딱하게 굳으면서 괜찮게 잘 붙겠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 게. 괜히 모양 잘 안 잡힐까봐. 이렇게 큰 레진을 많이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맨날 작은 레진만 만들다가 큰 레진을 만들려니까 힘들어. 이거 성공하면 남자친구도 주고 나중에 나도 쓰려고. 아, 힘들어. 근데 무거워. 무겁다기보단 잘 안 녹아. 레진 흐른 거 어떻게 저거 탁자에 묻은 거. 아니, 탁자랜다. 소관통에 묻은 거 어떻게. 큰일 났네. 꾹 누르면 테두리까지 채워지거든요. 자연스럽게 흐르면. 근데 좀 많이 채워야 되네, 얘는. 다 쓰겠는데? 벌써 레진을? 한 통에? 아, 목 아파. 냄새 개구려. 그냥 부린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부려. 일단은 골드를 쓱쓱쓱. 싹싹싹. 문지르기만 하면 끝! 이렇게 부분 부분에만 골드를 채워주는 게 조금 더 예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안에 꼼꼼히 채워줄게요. 이 정도면 그래도 꼼꼼히 채운 거겠지? 괜찮겠죠? 근데 테두리까지 약간 모자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진짜 조금만 더. 테두리까지. 좀만 더 틀어. 흘러 넘치지 않게 잘. 됐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약간 울퉁불퉁한가? 조금만 더. 된 것 같아요, 이제. 정확히 된 것 같아. 아, 힘들었다. 색조는 안 넣어도 되려나? 탁탁 쳐주는 게 좋... 아, 손에 묻었어, 레진아. 싫어. 탁탁 쳐주는 게 좋긴 한데. 안 올려놓으면 지게. 탁. 탁. 연기방울 없이 만들고 싶어. 난 기포 없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뭘로 만들까? 얘는 빨강으로 채워서 레진을 채워주고 싶은데 제가 문제는 이렇게 조그만한 거에 넣을 만한 기술력이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 쉐이커 하나 더 만들까? 쉐이커는 이제 너무 많이 만들었어. 종이랑 더 자를까요? 이런 거? 다이어리?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건가 아쉬워서 나 혼자 떠들고 하고 있어. 약간 미친 사람 같아 보이지. 몰라. 근데 전에 보니까 다크할 때 되게 귀여운 게 많았어가지고요. 스티커도 좀 넣어줄까? 금장 스티커가 좀 고급스럽게. 저는 금장 스티커 좋아해요. 글씨 스티커가 되게 고급스럽고 예쁘잖아. 근데 트레이는 글쎄 글씨 안 넣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은 여자친구한테 이런 거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나 다 만들 수 있는데 뭐 이딴 거 선물했어 이런 거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좋아하겠죠? 그래서 자기 생각해서 만든 건데. 아님 말고. 아, 자꾸 스티커 떨어져. 이런 씨. 얍. 됐다. 아, 힘들어. 또 뭐로 해줄까? 금장 스티커랑. 레진 그 집게 어디 갔지? 레진 집게도 내가 뒀던 것 같은데. 힝. 안 되나 막전에 안 된다고. 이래서. 레진 종이 집게. 갖다 놔뒀어. 나 어떡하면 좋아. 금방 잃어버려. 힝. 내 레진 집게 어디 갔어? 아, 찾았다. 집게 뺄라고 하니까 찾았어. 좋아. 금장 스티커를 붙여주겠어요. 뭐로 할까요? 긴 거? 짧은 거? 꽤 괜찮은 거? 힙, 렉, 워킹? 해버그, 리스트. 스톱, 볼, 미. 올 더, 타임. 유셀프. 영어도 좋은 거 없을까? 러브 앤드. 뭐야, 나 너무 반짝이 살던 분. 프렌딩?
나는 친구가 아닌데 friendship is the should a good friend travel 쓰레기? 아니 이거 내진 친구 봐 큰일 났다 뭐하지? enjoy the joy to create 영어로 좋은 뜻 없을까요? the best thing 이거 좋겠다 그나마 제일 괜찮네 the best thing 사실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걸 얻는 건데 이렇게 해서 넣어줄게요 조심스럽게 넣어줄게요 으악 레진 집게 잘가 이제 레진 묻어서 집게도 안녕 안녕 빠빠이가 내버릴 것이야 으악 으악 다 묻었어 으악. 고급지게 하나만 넣으면 되겠죠? 두 개, 세 개 넣으면 좀 그럴려나? 근데 사실 스티커가 맡기려면 하나만 넣고 이러는 게 맞는데 이거 판매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골든 플레이스 넘버 98 USF Don't try so hard Work and wait 움직임을 멈추지 마라 맞나? 이것도 같이 넣어줄까? 어차피 레진 들어가면 뭔 내용인지 하나도 안 약간 글씨는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좋아요 전 익숙히 넣어줄게요 남자친구가 산리오도 좋아할래나? 산리오도 만들어주고 싶은데 저작권 어쩜 좋아 진주알도 좀 넣어줄까요? 트레이에 고급스럽게 고급스러워 보일래나? 모르겠어 너무 허전한 것 같아요 이렇게만 넣으면 괜찮은 것 같아 진주를 딱 지금 떨어뜨려 보는데 나쁘지 않은 느낌? 약간 유치해진 느낌이긴 한데 남친을 위해 만드는 저의 트레이입니다 뭐 감동받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요새 많이 없는데 저도 솔직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 마음이 심적으로 힘든데 남친은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에 내 마음에 담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내 집 너무 초클났어 안돼 됐어 모양 잡아주느라 여기다 내 집 지금 남는 곳까지 쑥쑥 싹싹 파츠도 하트로 넣어줄게 이 파츠가 좀 많이 안 들어있어요 비싼 것 같아요 개수가 많이 안 들어있어요 세 개만 넣어줄게요 손으로 떨어뜨리고 하나 둘 셋 너무 하얀색 크리스탈이라 하나도 안 보이는데 너무나 많은데요 지금 아니야 넣었다고 내가 파츠를 이렇게 넣었다고 글씨 있는 쪽에 넣으면 좀 티가 나려나? 곰돌이 쪽에 넣으면 티나려나? 글씨 다시 잡아주고 모양 좀 잡아주고 하트 글씨에 하트 티가 좀 안 나긴 해도 조심스럽게 딱 곰돌이 먼저 위치 잡아주고 근데 집게로 안 하고 그 뭐냐 떼기로 해도 되는데 달라붙었어 벌써부터 경화되기 시작했나 본데 자동경화 이거 사실 그냥 따뜻한 데 두면 마르는 자연경화 레진이라 놔두면 지라서 막 붙거든요 근데 다 붙진 않아 램프가 필요하긴 해요 해보니까 램프를 안 하면 지가 맘대로 막 되진 않더라고 근데 램프를 하면 끈적끈적해지는 게 단점인 것 같아 억지로 끈적하게 해가지고 하나 어디갔어 그러고 난 분명 파츠 3개를 넣었는데 하나 없어졌어 왜 행방불명 됐어 이제 실종신고해야 돼 아 무슨 생과치로 행방불명이야 뭐 왜 지금 행방불명이 되냐고 됐어 힘들었다 우양잡기 그리고 알파벳도 넣어줄까요? 러브 포에버 뭐 이런 거? 근데 좀 유치할래나? 완성된 거 위에 붙이면 되니까 그런 건 괜찮을 것 같고 별? 별 넣어줄까? 별 괜찮지 이런 구슬 한번 넣어줄까요? 너무 유치할까봐 근데 아 이거 요거 좀 넣어주자 이거 많이 넣을 필요 없으니까 조금만 아 나 지금 손에 레진 묻었어 라테스 장갑 껴야 되는데 장갑도 안 끼고 막 해 여러분은 꼭 장갑 끼고 하세요 몸에 되게 안 좋아요 이게 몸에 안 좋은데 내가 만들고 있어 내 건강을 해쳐가면서 내가 근데 남자친구가 생기면 항상 이런 거를
제가 막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많이 해주고 싶어 하는데 정작 받는 분들은 결국엔 저를 저한테 심한 말하고 헤어지고 이래가지고 그건 좀 많이 슬퍼요. 희생하면은 약간 버림받고 막 죽 서서 개주고 막 뭐라 해야 되지? 그런다고 하잖아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 남친이 안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비혼주의 되겠다고 유튜브에 선언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네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요새 연락이 안 하고 있지만 마음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안 보이는 데서라도 응원해보고 됐다. 이거 트레이 진짜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조금 기대가 돼요. 램프에 구워야지. 잘 잡아주고 나머지 이런 거는 이런 데 발라줄까? 이렇게 레진 발라주기. 레진이 생각보다 조금 들어가요. 이런 게 트레이는 한 개만 할까? 한 개만 하면 솔직히 하나 많은데 몰라. 트레이다 묻은 것도 한번 이렇게 해주고 싶어. 투명해서 근데 모양이 안 예쁜데? 색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색조? 아 근데 레진 너무 많이 떴어 지금. 레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색깔만 치워줍시다. 빨강이 낫겠죠? 그래도? 나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 자기씨. 나중에 감동받아. 이야! 안돼 이렇게 안 눌러. 됐다. 색조 한 번만. 슉. 한 방울만 떨어뜨린 게 제일 힘들어. 아, 다른 데 넣었어. 큰일 났어. 다른 데 넣었어. 큰일 났어. 망했어. 내일 엄마랑 병원 가는데 너무 힘들어 두 분도. 제가 사실 전화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많이 못 해주는 게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챙겨줘야지. 저 근데 이해해 줄까요? 사실 전화공포증 있는 사람 요새 많다고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 이해해줄지는. 레진 좀만 더 구워봐야 될 것 같아요. 색조 이왕 이렇게 된 거 두 개나 하자. 한 개 너무 좋아. 그리고 색깔 마블링 주기 위해서 색깔 살짝 탈게요. 빨강으로. 너무 허접한가? 아 근데 모양을 조금 안에는 다른 색으로 내고 싶어서 조색제 이미 쓴 김에 그냥 안에는 살짝 빨강으로 할게요. 왜냐면 저는 허전한 거를 좀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잘 섞이게 색깔만 안쪽만 이렇게 하자. 근데 너무 떡지고 뭉치면 안 예쁘거든요. 오로라처럼 약간 빨강색 빛으로 이렇게 재활용을 좀 해줍시다. 예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재료랑 낭비하기 싫고 남은 것만 이렇게 채워주면 되잖아. 그쵸? 딱 맞죠? 이렇게 하면 레진이 채워지거든요. 레진 버리기 아까우니까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면서 쓰기. 그리고 이거 좀 모자랄 것 같긴 해. 근데 양이 안 될 것 같은데 몰라. 해봐 했다. 그리고 또 뭘 만들면 좋을까요? 목걸이 하자. 목걸이. 목걸이는 제가 쓸 거니까 쓰려고 만드는 거라 사실 목걸이 좀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자개 목걸이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채우기만 하면 되게 예쁘잖아요. 그냥 넣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자개 같은 거는 야장치의 느낌으로 조각조각 나서 예쁜 아이들을 채워준 다음. 아 떨어져. 아 가란 말이야. 내 곁에서 떨어져. 떨어져. 얍. 얍. 떨어져. 됐다. 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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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자. 뿅. 이렇게 채워서 그냥 넣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만들면 40분. 제가 팔면 40분. 있으실까요? 있으면 좋겠다. 내 돈이 요새 안 벌려가지고 이런 거라도 팔면 얼마나 좋겠어. 이것도 같이 넣어줄까요? 목걸이 파츠까지. 아 너무 근데 탁 튀어나와가지고 안 맞아. 사이즈가 안 맞네. 에이 아쉽다. 일단 모양을 좀 잡아주고요. 바라밤. 아 트림 날 것 같아. 더러워. 다음 레진을 채워줍니다. 나와라 레진.
레진 냄새 장난 아니야. 큰일 났어. 살려줘, 여러분. 살려줘요. 레진 좀반다 썼어. 트레이가 레진 진짜 많이 잡아먹는구나. 나중에 트레이 하나만 더 만들면 진짜 끝나겠는데? 레진이? 그냥 오늘 다 써버릴까? 이거 진짜 꽉 찼다. 더 이상 못 돌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저거 보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 큰일 났어. 빨강 섞어줄게. 빨강, 빨강. 빨강, 빨강. 파랑, 파랑. 노랑, 노랑. 달콤한 솜사탕. 섞는 이유가 이런 게 진짜 그라데이션이 예뻐. 오로라 같이 색소 퍼지는 거 봐. 한 방울이어도 이렇게 돼. 오, 이제 레전 안무 잘하겠다. 안무 잘할 것 같아. 나는 남의 레전 엄청 좋지. 그리고 이거 약간 테디베어 느낌인데? 그 스테이시님들? 그거라고 해도 믿겠는데? 근데 남자친구 줄 거라 사실 아이돌 컨셉의 트레이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트레이 만들기일 뿐입니다. 남자친구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헤어지면 나중에 제가 또 울면서 영상을 올리겠죠? 아마도. 근데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돈도 없는 슬픈 소금이지만 사랑까지 없지는 않다는 거. 힘들다. 벌써 힘들어. 큰일 났어. 이거 만들고 나중에 저를 위한 트레이도 하나 만들고 끝내야겠어요. 더 이상 안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 둘, 세 개, 네개 만들었는데. 일단 장미는 되게 쉬우니까 빼면 3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힘들어 지금 지쳐갖고 눈물이 날것 같아요. 아, 냄새 그리고 장난 아니야. 남은 재료들은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살았잖아. 일단은 다이어리 꾸미기 전에는 따로 놔두고. 아이고, 아파. 이거 그냥 같이 서랍에 넣어 버릴 거야. 서랍, 서랍. 레진 서랍에 넣어 버릴 거야. 이거 석고 트레이 서랍이네. 이런 레진 서랍에 그냥 레진 재료만 넣는 서랍인데 그냥 넣어주고 이거 넣어주자. 글씨도 나중에 꾸미면 예쁠 것 같긴 한데 굳이 글씨를 위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 느낌. 새 거라서. 그리고 이것도 여기다 달아주면 되니까 얘 놔두자. 조색제는 바다 느낌으로 하나 남자친구한테 만들어주고 싶어서 조색제 꺼내온 건데 생각해보니까 그걸 대신할 만한 게 없어 딱히. 그냥 쉐이커는 하트는 빨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애매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을게요. 자개도 지금 안 썼거든요. 아직 안 쓰긴 썼는데 좀 남았거든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제 소화를 만들 때 쓰려면 나무질 하든 어떻게든 해야 돼. 얘도 따로 달자면 이것도 다시 집어넣고. 아, 졸라. 벌써 졸라. 큰일 났어. 살려줘. 일하면서 오늘 엄청 졸렸거든요. 피곤하고. 살려주세요, 여러분. 저좀 살려주시고. 에이, 피곤해, 피곤해. 이거 종이 따로 뭐 할까 했는데, 그냥 테디베어 하나만 있어도 깔끔해가지고, 굳이 할 필요 없을, 아따고, 튀었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헬로 키티. 그럼. 쉽게, 쉽게. 넣어줘. 하마터면 다이어리 꾸미기 하는 집게를 다 레진만 해도 하는데 제가 요즘 우울증이 아주아주 심하답니다. 저는 어프어프 이런 재료로다가 트레이 만들고 싶어서 제건 따로 이렇게 만들게. 그러면은 남자친구 거에 부럽지 않을 만한 귀여운 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건 남성용으로 만든 거라 확실히 깔끔하긴 한데 저는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어프어프해서 이렇게 해서 트레이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럼 약간 저작권 걸리지 않을까? 괜찮아, 내가 쓸 거야. 근데 이런 테디베어는 저작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거 솔직히 쓰는 사람 많잖아. 누가 뭐 어디 캐릭터 있는 거지? 벌써 굳어가나? 정화되고 있나 본데? 아닌가? 모르겠어. 딱딱해.
약간 딱딱해, 약간. 나 아직 안 굳었어. 램프로 보여줄게요. 힘들었다. 아! 뚜껑. 레진도 뚜껑을 닫아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흘리면 망해가지고. 이거 파츠도 집어넣고. 얘도 써먹을 때가 있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건 쓸 일이 없는 쉐이커 물더라. 집어넣자. 안 쓰는 건 집어넣자. 얘도 지금 집게에 레진이 다 묻어가지고 정화시킨 다음에 뜯어내면 되거든요. 이씨 종이 뜯어졌어. 이것도 버리자. 이거 쓸 일이 없어. 아니야, 나중에 쓰겠지. 트레이 만들 때 쓰면 돼. 아, 정신없네. 얘네 석고 방향제들이라 쓸 일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되게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많이 못 만들었어. 피곤해서 막 손이 많이 안 가서 그런가? 이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실 돈 주고 팔면 2, 3만 원 받아야 돼, 진짜. 왜냐면 레진 값도 비싼데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가. 피곤해요. 내가 초보라 그런가? 냄새도 오져가지고. 근데 레진 냄새 장난 아니야, 진짜. 집게 어디 갔어? 아니 그 뭐냐? 뚜껑 어디 갔어? 레진 뚜껑. 이것도 금가루 집어넣어. 레진 뚜껑이 진짜 중요한데 날아가는데 어디 갔니? 아, 보라반짝이 뿌릴까? 이거? 트레이? 아, 네. 금장으로 만족할까? 좋아하면 망할 것 같아. 그냥 괜히 건드려서 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전에 막 하다 더 그 여자아이들 키리는 제가 욕심부려서 조금 더 했다 망한 거 약간 망했거든요? 그걸 반복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놔둘게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잘 안 보이잖아. 짜라란. 이렇게 됐습니다. 뚜껑 닫고 경화시켜줍시다. 뿅. 약간 삐뚤어서 얘도 지금 자꾸 삐뚤게 나오거든요. 레진 작품이. 근데 이미 조금 굳었어요. 60초밖에 안 했는데. 30초인가? 조금 굳어서 비포 나와가지고 좀 잘랐는데 제가 눌렀는데 터졌어. 터져가지고 모양이 좀 안 예뻐요. 근데 옷걸이부터 하고 손이 짧아서 더 늘어나질 않아가지고 트레이 같은 경우는 늘어나긴 늘어나네. 아 손가락 씨 숟가락 뭐 안돼. 손에 묻으면 안되겠다. 아무리 스파이크 묻었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손이 짧아가지고. 뭐야 이게. 근데 너무 멀리서 쓰잖아. 좀 빗을 그쵸. 제 손에 다 묻어버리고 내 손 제 안에 건데 그냥. 에휴 이렇게 하면 되나? 너무 짧아서 안 닿아, 선이. 전기 코드를 늘리고 싶은데 늘릴 수도 없고. 일단 목걸이부터 하자, 그럼. 어쩔 수 없다. 한 세 번만 더 뽑으면 될 것 같아. 끈적끈적 해야지. 자외선, 눈 아픈 적외선, 자외선. 눈이 아파, 힝. 여기가 삐뚤어가지고. 좀 정확한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옆에 치워서 얘를 바구니를 좀 정방향으로 두면은. 괜찮지 않을까? 나는 학교의 점심. 이씨, 모양 잡기 드럽게 힘드네. 됐다. 이 정도면 똑바르겠지? 아니, 좀 더 하자. 이렇게 치워주고, 아예 모양을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너도 괜찮겠지? 됐다. 이제 더 똑바르죠? 이 그나마 바르죠? 근데 이미 거의 다 굳었죠? 망했죠? 몰라요. 그냥 내가 쓰고 다닐 거니까 괜찮아. 트레이만 망하지 않으면 트레이는 망할까봐 좀 삐뚤지 않게 하고 싶어서 얘부터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얘 탈용할까요? 좀 괜찮... 끈적끈적함이 좀 있긴 한데 묻었어, 안에는. 아래는 레진 조금 묻어나긴 하는데 기포 보이죠? 빵꾸 뚫렸어, 얘다. 아, 이거 빵꾸 원래 있는 거구나. 기포가 조금 스타트했더니 깨졌어. 그래도 귀엽게 예쁘게 됐죠, 나름? 이 상태로 붙이자. 트레 없이. 트리 있으면은 더 힘들어. 해보니까 그래요. 대략 쪼로의 기준입니다. 왜 벌써 타령하냐고 하는 분들 계실 때. 오래 모아야 되는데. 몰라, 일단 했어. 하, 힘들었다. 얘도 같이 할까? 얘는 자연스럽게 굳고 있는데. 자연 경화. 근데 경화가 잘 안 됐어. 조금만 더 우왕 잡아서. 슬슬 드레 레진을 슉슉. 여기 왜 이렇게 안 돼 있는 것 같냐? 여기 응
대신 치워줘야 돼. 대신이 안 치워져 있는 것 같아요. 짜잘짜잘 뽕뽕이 작아서 귀여워. 됐어. 모양 안 망가지게 얘도 한번 같이 구울까요? 모양 제발 잘 잡혀라. 이번에는 좀 오래 구우면 될 것 같은데. 제발 모양 제대로 나와라. 이상하게 나오면 울 것 같은데? 안 돼. 됐어. 안 돼. 제발 잘 되라. 예쁘게 나와줘 제발. 아 벌써 굳는다 이제. 모양 잡아서 예쁘게 굳혀줘 제발. 레진은 놔두면 끈적임이 조금 사라져요. 처음엔 엄청 끈적이거든요. 많이 안 해봐서 조색제를 잘못 섞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크리스탈도 좀 끈적이던데. 난 내가 잘못 만드는 건가? 만들 줄 모르구나 내가. 이번엔 좀 오래 굽기 했거든요. 출애굽기. 장미도 해주자. 하는 김에 세 개다 그냥 해주자. 그냥 흘러내려. 안 돼 안 돼. 조심조심. 만드는 과정 같이 보니까 되게 웃기죠. 눈으로 직접 보면 되게 몸이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어. 지금 가리막 하기에는 피곤해. 쓰레기 방금 너무 많이 보였다. 뭔가 죄송한데 더러워가지고. 전에 만든 쿠키링 아직 잘 있답니다. 자기도 같이 있어요? 집게 묻은 레진. 아까워 아까워. 레진 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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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발. 아까워 아까워. 얘는 틀을 씻어갖고 나중에 보관해주면 돼요. 집게도 놔뒀다가 굳으면 떼면 되고요. 얘는 버리면 될 것 같아요. 딴 걸 만들든지. 얘도 레진 묻어있죠? 나중에 촬영하면 돼요. 이거는 쓸 일이 있을래나? 모르겠다. 엄마 머리 아파. 레진 냄새 굳히고 다시 리뷰하겠습니다. 손에서 빼냈어요. 손에 색소를 다 묻어가지고 지금 좀 덜 묻었는데 이게 좀 제가 잘 못 만들어서 여기 구멍이 뚫려있거든요. 근데 구멍 뚫린데 키링도 묻히면 되니까 오히려 좋아. 완성됐는데 되게 이뻐서 장미가 대충 만들었어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 코팅 한번 위에 더하고 다시 붙일게요. 틀에 다시 넣고 윗면에 지금 레진이 덜 묻은 데가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하얀색 투명했을 때 티가 안 나가지고 잘 몰라서. 아 뚜껑 닫아놨네? 뚜껑 어디 갔어? 이랬는데 뚜껑 찾아놨어. 뚜껑 어디 갔어? 이러고 있었는데 뚜껑 닫혀있었어 이미. 어딘지 어디 갔는지 안 보이잖아. 그래 큰일 날 뻔했어. 없으면 진짜 이거 언제 어떻게 다 해. 일단 장미 있는 부분도 뿌려주고 정확하게 깔끔하게 뿌려주고 장미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잘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구멍 안 메워진 데 있잖아요. 구멍도 맞췄는데 그냥 메워버리자. 키링 있는 펜던트 넣으면 되긴 하는데 여기 종이가 제대로 안 잠겼더라고. 이게 종이거든요. 이게 꾹 눌러서 잠길 때까지 해주고 나머지 부분도 붙여줄게요. 그러면 레진은 여기는 굳었어요. 2종 3종으로 되게 예쁠 것 같아서 지금 잘 만들지 않았나요 전부 다? 퀄리티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자만심. 구워줍시다. 잘 구워줘. 잘 구워줘. 종이가 지 맘대로 떠버려. 굳기굳지기. 됐다. 힘들다. 벌써 힘들어. 뚜껑 닫기. 아, 나 여기 손가락 빠지면서 큰일 날 뻔했어. 트레이 망가질 뻔. 큰일 날 뻔. 일단 레진은 정리를 다 했고요. 예. 근데 자연경화 될 것 같은데 얘는 왠지 크기가 커가지고 지금 벌써 약간 막이 생겼어. 천천히 굳고 있는데 이게 자연경화 레진이라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고 하루 놔둬도 안 굳던데 잘. 따뜻한 데 둬야 굳나? 햇빛에? 근데 지금 햇빛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연필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건가? 모르겠어. 굳히긴 해야 되겠다. 아 힘들어. 졸려 벌써. 근데 얘는 지금 형광색으로 지금 뭐 빛나고 있어. 파란색 두 명 맞아가지고 보시면. 아니 이렇게 몸에 안 좋은 램프가 있단 말이야? UV 램프라서 형광으로 빛나고 있어. 아 힘들어. 트레이 제발 잘 나와라 제발. 힘들고 붙여 붙여줬어요. 근데 얘도 레진 좀 덮을 거고 얘도 트레이에 달 모양하고 나비 모양 좀 넣으면 예쁠 것 같거든요. 사실 더 건드리면 망할 것 같은데
희망을 좀 전제로 하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나비랑 희망의 상징, 그 달을 좀 넣고 하트도 넣어주고 싶거든요. 한번 도전해볼게요. 근데 이거 되게 이쁘지 않아요? 이 상태로 풀도 예쁜데 조금만 더 꾸며보자. 왠지 괜찮을 것 같아. 도전 달 모양 찍고 도전. 제발 잘 되라. 제발 모양 잘 잡혀야 돼. 제발 제발 잠겨 레전에 잠겨. 됐어. 후드가 짱 후드야. 진짜 이쁘다. 근데 이제 나비, 파란 나비. 전 파란색을 좋아하거든요. 희망의 상징 나비. 곰돌이랑 있으면 왠지 예쁠 것 같아서 꼭 잠기게 해주죠. 레진은 딱 맞게 이렇게 좀 스며들어요. 레진에 스며들면 놔둬야 돼. 그리고 부력 때문에 자꾸 뜨거든요, 이 스티커들이. 그건 좀 조심해야 돼.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올 수가 있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사이드에 그 키링 만들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자꾸 스티커가 떠가지고 뜬 채로 묻었어. 그래서 좀 망했거든요. 이번에 괜찮겠지? 여기도 잠기게 좀 해서 꾹꾹 잘 눌러준 다음. 예쁘다.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올 것 같아. 곰돌이가 되게 예뻐요. 자기랑 스티커 좀만 더 넣을까? 망할 것 같은데. 하트만 좀만 더 넣어주죠. 요 하트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안 어울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어쨌든 우리. 하지만 레드벨벳은 사람이라고. 하트 하나만 더 넣자. 큰 걸로. 점점 욕심이 과해지는 소금이. 하지만 할 수 있다. 왠지 예쁘게 나올 것 같은 나의 예감이 들어. 정말 잘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벌써 굳기 시작했어. 큰일 났어. 됐다. 제발 스며들어. 제발. 됐다. 와, 레진 진짜 힘냈다. 공업용 레진 파이팅. 여기 니물질 묻어있어. 제거해줄까? 됐다. 제거. 집게를 한번 확인해줘야 돼. 그리고 이 진주 좀 눌러주자. 너무 동동 떴어. 안에 좀 넣어줘. 됐어. 너무 동동 뜨면 모양이 안 예뻐요. 안에 꼭 들어가. 됐어. 모양 잘 잡아줘. 얘도 집어넣어. 얘도 집어넣어. 모양 안 예쁘게 나오면 안 돼. 모양 예쁘게 나오려 진짜 신경 엄청 많이 썼어. 얘도 너무 앞으로 나와있어. 됐다. 모양 잘 잡아주고. 여기 구멍 보이면 안 돼. 진주 구멍. 됐어. 와, 진짜 힘들었어. 곰돌이도 위치 잘 잡아줘. 이 정도면 됐겠죠? 완성. 이제 붙을 주면 하면 됩니다. 다른 건 잘 굳었나 봅시다. 딱딱하게 잘 굳었나? 뭔가 딱딱하다니까 말하는 게 좀 느낌이 이상한데? 좀 잘 굳은 것 같아. 끈적끈적하긴 한데. 빼내자. 아까 구멍은 메워졌겠죠? 빼내봅시다. 젤리처럼 흐물흐물해. 덜 굳은 것 같은 느낌? 아니야, 잘 굳었어. 뒷면이 되게 못생겼는데? 뭔가 되게 못생기게 나왔는데? 뒤에가? 큰일 났는데? 아니야, 위에 필름 붙이면 괜찮겠지? 뒷면이 예쁘게 나왔네요. 여기 안에 넣어볼까?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끈적끈적해. 좀만 더 붙이자. 근데 뒷면은 되게 예쁘게 나왔어. 예술인데? 이 보컬인 다 굳었나? 얘가 진짜 끈적거린다. 자연경화 해야 되는 아이들인데 자연경화를 안 했더니 끈적끈적해. 얘는 제대로 굳었다. 근데 뒷면으로는 보면 되겠다. 120초 구워줍시다. 두 번, 세 번 구우면 될 것 같아. 됐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령 힘들었다. 얘도 붙여줄까, 그냥? 놀라서 쓰라고? 아니야. 여기다 붙일까? 아니야. 여기다 할까? 아니야. 몰라. 일단은, 이렇게 둡시다. 근데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있을 거 나중에 다 쓰면 되니까 보관해두지. 모양이 잘 잡혀야 될 텐데. 레진이 줄렁줄렁. 레진이 줄렁줄렁. 제발 잘 굳어줘라. 기포 없게 팍팍 흘러내려. 막 근데 자기가 위치에 오늘 찾아가는 거지. 막 신기. 지 위치 잘 찾아가. 대박 신기. 아 힘들어. 지친다. 지쳐. 내가 꿈가희망에 별가루 넣어줘. 뭔가 유치한 게 별가루를 많이 넣었어.
이제 딴 걸로 하고 싶어. 구슬이 좀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적당히 넣으면 될것 같아. 됐어. 필름 넣고. 이번엔 글리세린 성공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성공하라 제발. 우선 이렇게 넣었어요. 반짝이 좀 뿌려줄까? 반짝 반짝 반짝이 종이로 막혀있으니까 글리세린 잘하면 될지도. 맨날 실패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반짝이 꼬고 빰. 은가루. 은가루는 일부러 안 뿌렸어요. 티가 잘 안 나가지고 예쁜 건 잘 모르겠어서. 일단 얘는 되게 예쁘게 잘 나왔는데 뭔가 허전해. 스티커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잘 나오긴 잘 나왔어. 나의 목걸이. 벌써 힘드냐. 필름 잘라서 붙여준 다음 레진을 묻혀서 고정을 해줄 건데요.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 잘 안 붙어. 짜증나요. 일단은 잘라봅시다. 해주고 이거 레진 여기 남은 거 떴거든요. 아껴뒀다 쓰기. 남은 레진도 다시 보자. 붙였는데 이거 굳으면은 이 상태로 잘라내면 돼요. 모양에 맞게. 근데 잘 굳었으면 좋겠어. 자꾸 잘 안 되더라고요. 짜증나요. 손으로 눌러가면서 내 손 이제 눕는다 램프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붙여지면 자르면 됩니다. 붙여봅시다. 그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만에 남자친구 준다고 만드니까 드디어 성공했어. 안에 글리세를 안 넣었는데 이거 계속 움직여요. 대박. 드디어 성공했어. 아, 몇 번째는 제 손 시도란 거야. 필름 되게 꼼꼼히 붙였어. 이 필름이 잘 안 붙더니 레진을 새로 부었거든요. 이거 재활용한 거 빼고 새 거를 좀 많이 했더니 붙었어. 레진 램프 몇 번 째져가지고. 뒷면도 예쁘고 앞면도 잘 된 것 같아요. 남친줄게 제일 예쁘게 잘 된 것 같은데. 안에 글리세린 한번 넣어볼게요. 안 되면 망한 건데. 얘도 허전해서 스티커 붙였는데 스티커가 지금 방향이 좀 이상해서 다시 붙여야 될 것 같아. 디자인이 예쁘긴 한데 허전해가지고 뒷면에 붙일까요? 자개에다가 Don't try her. 예쁘다. 아닌가? 이상한가? 전 고급진 느낌을 좋아해서 스티커를 많이 쓰게 되네요. 골드 스티커 되게 좋아해요. 예쁘죠? 여기다가 스티커 나비 이런 거 붙이면 될 것 같아. 구멍이 여기 있으니까 뒷면이, 아이고, 구멍이 여기 있으니까. 아니, 다행히 안 깨졌다. 뒷면이 이렇게인데?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뒷면이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쵸? 이렇게 하면 예쁘겠다. 이 상태로 스티커 붙여서 레진 붙고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램프를 붙여갖고 지금 이제 남은 건 재활용해서 붙였거든요. 조금 굳었어. 깔끔하지 못하지만 어차피 데코되는 거 가릴 거라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아이인데 일단 얘부터 완성하자. 남의 도로 잘 됐어. 여기 살 가위로 살짝 자르면 되겠다. 세이는 혹시 몰라서 받침대를 갖고 왔는데 제대로 안 굳어 수평이 안 맞을까봐 손으로 들고 굳히겠습니다. 이러면 손이 아프잖아요? 근데 굳는 건 금방 순식간이기 때문에 괜찮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골고루 해서 붙여줍시다. 표면이 울퉁불퉁하지 않게 만드는 게 사실 고수인데 레진량 조절을 제가 잘할 수 있으려나? 트레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굳혀볼게요. 제가 수평을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 흘러내리기 전에 붙이는 거는 모양을 잘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 살짝 굳은 것 같거든요. 이제 흘러내릴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 걸쳐서 조금만 높게 하고 수평 맞추고 놔둘게요. 이 상태로 굳혀봅시다. 한 번 더. 글리세린 떨어졌더라. 기억력 안 좋아졌어. 아, 큰일 났네 또. 참 다 나왔다. 주사기로 넣으면 칼집을 내야 되나? 그러면 레진을 보면 되겠지? 많이 안 해본 사람 티나. 다행히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손만 더 붙이죠. 주사기 꺼내놨는데 바늘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필름이 딱딱하거든요. 칼로다 어떤 분이 하는 거 봤는데 나도 칼로 해야 되나? 근데 커터칼로 떨어졌더라. 기억력. 아, 엄청 깊은 데라도 꺼내기 힘든데 일단 해보긴 해볼게요. 글리세린 파워. 드릴로 떨었어. 안 들어가. 근데 주사기 넣는 거 되게 힘들어.
압력 때문에 잘 안 들어가. 꾹 눌러서 주사기 맞자. 아가야 글리세린 맞자. 치워주자. 두루루루. 제발 꾹 눌러, 꾹 눌러. 힘줘서 눌러. 아, 들어가. 액체 들어가. 센다, 센다, 센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센다, 센다. 안 돼. 안 돼. 들어가.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셌어, 셌어. 큰일 났어. 아이씨, 글리세린 아까워. 이용해서 빼고. 레진을 빨리 막아. 빨리, 레진. 레진으로 막고 출애굽기 해, 빨리. 아, 진짜 힘들었어. 빨리 다 셌어. 큰일 났어. 아까워. 버리는 걸 어떻게 아까워가지고. 진짜. 내 트레이 거의 다 익은 것 같거든. 익었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몰라. 나 글리세린 다 버렸어. 아까워. 돈 주고 산 거. 교수님들, 제발 나에게 노하우를 알려줘. 너무 힘들었어. 안 들어가서 드림도 뚫었어, 심심.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모양 이상하게 나오면 나 오고. 난 굉장히 오봤다. 바늘 위험하니까 일단 치워줍시다. 아, 손이 돼지면 됐어. 바늘 잡아주지? 바늘 빼주시다. 위험해요. 바늘은 빼줘요. 얘도 자기를 빼줘요. 세이브드레진 뚜껑을 닫아줘요. 뚜껑을 닫아주고 레진을 따로 넣어요. 아, 힘들어. 이 글리세린 어떻게 아까워. 이걸로 닦아줘? 닦아줘? 들어가? 아니, 안에 오일 들어가? 이야. 이 액체야, 흘러. 이 아까운 이 액체. 넣고 확 레진 만들어버릴까 보다. 근데 어쩔 수 없어. 표면이 잘 익었거든요. 안에 잘 굳어서 들어갔죠. 근데 넣었는데도 흐르지 않아. 망했어요. 일단 뽕뽕 튀어나온 거는 구멍을 맞게 막았는데 문제는 안에서 흘러내리질 않아. 심지어 소리 들린다. 이게 잘 굳었는데 아쉽게 실패한 것 같습니다. 또 흘러내려. 여기 분해가 되는데. 아, 필름. 여기 필름이 얇게 남았어. 근데 안에 보면은 글리세린 들어있지 않아요. 다 흘러내려서 넘쳤어. 아, 아까워. 아쉽게 망했네요. 실패. 필름진. 이게 벗겨졌거든요. 뭔가, 그런데 좀 붙여야지 예쁜데. 필름이 쪼글쪼글해져서 이렇게 붙여야 예뻐요. 원래 레진에. 아쉽다. 글리세린 다 갖다 버렸어. 한 번만 더 레진 도핑해서 도밍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쉽게 어쩔 수 없지 뭐 많은데. 에이, 그래도 예쁘게 꾸며주면 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글리세린은 나의 내 스타일이 아닌가 보다. 맨날 망하는 거면 내가 할 일이 아닌가려. 레진 초보는 이렇게 슬피 갱갱입니다. 갱갱 울었다. 이래서 레진은 돈 주고 배우나 봅니다. 저 같은 초보는 망해서 재료비만 날린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 남친이 좋아해 주겠지. 돈안 들어가고. 아, 재료비가 들어가긴 하는데 돈 많이 안 쓰고 별로라고. 안 예쁘다고 별로 안 좋아하려나? 이거 내 스타일 아니고 남자 스타일 아닌데 어디서 먹냐고? 여자 스타일이라고? 그럼 어떡하지? 그럼 내가 써야지. 그래? 어쩔 수 없어. 안타깝게 내가 쓰겠어. 그리고 내가 쓰지. 그리고 잘안 닫죠. 레진으로 한 번만 도밍을 해주고요. 마무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얘도 다 굳은 것 같거든요. 한번 떼줄게요. 어떻게 나올지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으악, 안에 레진이 덜 굳어서 흘러내려. 반짝이가 흘러내려. 덜 굳은 것 같은데? 굳긴 굳었는데. 좀 끈적끈적해. 레진 양이 많아서. 뒤집어서도 붙여야 돼. 안에가 덜 굳은 것 같아요. 그쵸? 안에가 반짝이가 좀 흘러흘러 넘치잖아요. 덜 굳은 것 같아, 내 생각인데. 조금만 더 익히자. 뒷면을 뒤집어서, 뜨겁거든요? 뒷면을 뒤집어서 익히면 될것 같아. 익히고, 뒷면이 안 익어서 그런 것 같아. 얘도 레진 도밍해서 뿌리고 끝내자. 깜빡하게 굳어라 제발.
변해가지고 피부는 얇아요. 마감. 아까는 어떻게 성공했냐면 대신에 한 바퀴 삥 돌렸어요. 이렇게 양을 좀 많이 해가지고 삥 두르고 안에 이렇게 치워준 다음에 안에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밖에만 하니까 잘 안 붙더라고. 어차피 구멍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지금 얘가 한번 구멍 막아 있는 게 보여요.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글리델이 넘칠까봐 한쪽에만 했는데 전문가분들은 빠르게 막 잘하시더라고요. 좀 빠르게 못하겠던데. 이렇게 해서 겉면도 좀 안에가 비치게 한 번만 더 이렇게 도밍을 해주면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구멍 막힌 거, 막은 것 때문에 별로 안 예쁜 건데 안에가 투명하게 비치면 다 비쳐요. 이렇게 했을 때 다 비치. 죄송해요. 재미없는 노잼들. 다 비치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다 놓고 모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예쁘잖아요. 그래도 잘 된 것 같지 않나요? 나름 힘들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틀들은 레진 뚜껑 닫아주고 이틀들은 보관해 뒀다가 제가 알아서 치우겠어요. 얘도 마무리하자. 이게 분해가 됐어. 하트 모양 필름 안에가 분해가 잘 안 굳었어요. 망했나 같은데 물결 모양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도 괜찮은 모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쓰고 싶긴 한데 모르겠어. 이게 자꾸 또 벗겨져. 이 상태도 예쁘긴 한데 글쎄 사실 필름을 붙여야지 예쁘거든요. 물결 모양으로 마지막 한 번만 도전해보고 안 되면 진짜 화날 것 같은데. 아 남자친구 줄라 했는데 자꾸 망하잖아. 그럼 슬퍼. 근데 나름의 꼬깃꼬깃 물결 뭐냐. 그래 내가 안 망하는 게 이상하지. 웬일로 또 망하냐 안 망하냐 했는데 약간 망한 느낌이 들어요. 벌써부터 깨진 하트 같잖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이 이렇게 붙어있는걸. 잉 마음이 아프고 일단은 붙여서 붙이겠습니다. 붙여보고 안되면 다시 해야지 뭐. 힘들어. 핀은 나가 떨어진 거 봐. 여기 안다 치워버릴 거. 안 맞아. 딱 맞지 않아. 사이즈가 안 맞아. 여기 키링에다가 글자 스티커 붙이고 마무리할 거고요. 얘는 나비 스티커 붙일래 했더니 오다가 어디가 있냐 떨어졌어. 샀어요. 붙여줍시다. 샀을 줄 알았는데 다른 스티커인 것 같아. 왜냐면 이 디자인 썼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또 있어. 초승달하고 하트하고 커플 느낌으로 붙였는데 또 있어. 그냥 다른 스티커 같은 종류인데 스티커가 여러 장이잖아요. 그 중에 다른 장인 것 같아. 일단 이렇게 해서 제 목걸이가 완성이 됐거든요. 레진 칠하고 조밍하고 붙이고 글씨 차고 끝내겠습니다. 진짜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 근데 거의 다 마무리했어. 힘들었어. 이야 힘들어. 스티커 잃어버린 거 찾아주실 분. 요거트 얼린 거 녹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펜으로 하트 짜주기 시작. 카메라 앵글 잡는데 힘들었어. 흰색이 좋겠죠? 아무래도 대포대는 무조건 흰. 갈색으로도 해보고 싶긴 한데 흰색이 제일 무난해. 근데 딱지 아직 안 뺀 것 같은데 딱딱 대포대는 꺼내기 힘들다. 어쩌다 빵. 흰색을 되게 많이 갖고 왔는데 어디가 있나. 여기다 흰색 딱지 안 끼고 해보기 도전. 아직 깍지를 껴야 되는데. 깍지 없이 해보기 도전. 나와라 제발. 안 나오는데. 다 써가는데 이미. 레진 냄새. 깍지가 없어서 힘드네. 잠시만요. 가방 갖고 와서 해야겠다. 가방을 어떠던지 깜빡했어. 레진부터 해야겠다. 잘 굳었겠지 이제? 아까 그 찌글찌글한 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역시 레진의 힘.
제자 부처님 세신한다. 근데 왠지 꾸겨진 게 있어가지고 바다 느낌이 안 나는데 색소 안 써도 글자부터 넣읍시다. 글자는 러브로 할게요. 사랑. 레진 줄게. 너무 많이 나온다 내 영상이. 쓸데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힘든 짓을 진짜 사랑하던 사람한테는 만들어줬다가 옛날에 잃어버렸거든요. 못 전해줬는데 이번엔 진짜 전해주고 싶어.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그만큼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진짜 목숨 바쳐 사랑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나 다음 자신으로 많이 사랑해준 그래도 있으면 사랑하면 좋잖아요. 모르겠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적도 많은데 싸우고 막 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눈물도 나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러브. 아 힘들어. 글자에 맞추는 것도 힘들어. 역시 눈이 작아갖고 글씨가 5도 얼마 안 남았어. 많이 써갖고 글자를 올라 으악 글자 날아갔어. 손가락에 붙어버렸어. 스티커라 얘 끈적끈적해서 잘 붙나봐. 올라 SJH 맞나 이니셜이? 나 같은 빡대가리는 머리가 안 좋아서 그 남자친구 이니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어. 아 근데 자꾸 툴러 내려 짱나. 나 집중력 없는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난 글씨야. 붙어라 제발. 말랑 끈적끈적. 아까 글리드린 때문에 끈적해서 더 그런가 봐. 괜히 하다고 나 돼가지고 실패하고 뻔히 알았으면 됐다. 러 글씨 꾹꾹 눌러서 해야 안 떨어져. 회사에서 알아본 게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알아봤거든요. 이거 완성하면은 바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잘 거야. 피곤해요. 벌써 피곤한 상태에서 이걸 만들고 있어. 아까 그 트레이는 레진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잘 안 굳더라고요. 오래 써줘야 돼 램프를. 올라 이거 레진 부을 때 모양 안 망가지게 제발. 됐어. 올라 브이 FCDFJHJKLMNOPQRSDUDWXYUD 브 어디갔어? 눈아파 여깄다 브. 근데 약간 Y처럼 생겨갖고 아니야 이거 V 맞아요. 근데 Y는 밑에 있어. 아 날아갔나? 글씨 날아간 것 같은데 스티커 하나 남았는데 날아간 것 같은데? 안돼 아니 하나 더 있다. 스티커 글자 스티커 날아갈 때마다 좌절이 난 너 안 보여가지고 작아가지고 다시 붙이면 되는데 작아서 안 보이거든요? 이거 하나 남았어. 진짜 부인이 신중하게 해야 돼. 러브 됐다. 신중하게 하나. 아까 날아간 거 어떡하냐. 아까 스티커 아까워. 글자 스티커도 돈 주고 사는 거라고요. 저는 세트에 붙어있던 거라 그나마 좀 덜 아까워. 러브 E만 붙이면 된다. 약간 Y 같아. 근데 스티커 날아간 거 어디 갔어? 근데 못 찾겠어. 찾아야 하면 다시 붙이든지 말든지 하지. 찾으면 여기다 다시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못 찾겠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여. E부터 하자. E 불 켜놓고 하니까 뭐 작업하는 것 같아. 아 작업 맞구나. 이 따라라따따따라따따따 따라라따따따따 이 그거 아세요 여러분? 되게 웃긴데. 아니 그냥 옛날 개그 웃는 건가? 난 웃겨. 왜 그래 난 웃기다고. 이약 잘 본부터 붙어라 제발. 나같이 똥손인 사람도 레진으로 이렇게 꾸밀 수가 있답니다. 저 같은 동분도요. 다만 추수 편이 잘 맞추지 못했을 뿐. 됐다. 러브 U까지 해주자. U
Y랑 V랑 차이가 좀 있어서 이 Y는 확실히 이게 길어서 티가 날 거거든요. Love you. 오, Y 잘 붙었어. 한번확 붙었어. 좋아, 이 길대로 가는 거야. 좋아, 가는 거야. 문제적 가는 거야. O가 작아. Q는 엄청 큰데. 작은 O로 해야지. O가 작아서. 다 썩어 그런 거구나. 큰 거를. 아, 근데, 러브 할 때, L 옆에 O가 엄청 커서, Y 옆에 O는 작아도 될것 같아. 사이즈가 작아도 이쁠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 Loving you is all you wanna be. This loving. 그게 생각나는. 영어도 잘 못한. 큰 U. Love you. 에스 써디소 에스 SOE 레스오이 레스오이 에스 사인이니까 에스 여기 있다 에스 내 남자친구 이니셜 틀리면 어떡해? 나 혼나는 거 아니야? 제이 제이 제이에게 제이 스치는 바람에 H H까지만 하자 H 갑자기 말이 없어져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어디 갔어? 너 클랩은 날아가서 없어져 글자 날아가는 게 제일 싫어 왜냐면 낭비되고 아까처럼 V 날아갔잖아요 그럼 못 찾아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 손가락에 붙으면 제일 짜증나요. 손으로 잡고서 해주면 잘 붙습니다. H까지 마무리. 드디어 완성인가? 길고 긴 원하는 끝에 도달했군. 뭔가요? 근데 하트 스티커도 있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아 근데 이거 글자 스티커 하나 더 있긴 해요. 이거 말고 세월호. 그거는 잘안 쓰고 가긴 해요. 아껴놔도 나중에 쓰려고. 하트가 없으니까 별로 할까요? 어디 갔는지 없어 안 보여 잃어버려 다 썼나? 다쓴것 같아 하트라고 생각하고 생각해줘 자기야 미안해 됐어 완성 매진을 부어버리면 됩니다 위에다 도미노를 해줍시다 이것도 지금 남아둔 재료 하나 붙여줄까? 너무 허전해 됐어 잘 어울리겠지? 뚜껑도 도미 아 손가락에 묻었어 으악 됐어 마음악대기로 도밍해주자 아 뭐야 망가지면 안돼 큰일 날뻔 글자 망가지면 큰일 날뻔 도밍해주면 돼요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위에는 도밍해주면 돼아나 손에 다 묻었어 큰일 났네 손에 묻은 보면 안 좋은데 몰라 그냥 해 이왕 망했어 이왕 내손 망가진 거 됐다 이렇게 해줘서 램프에 구워주면 됩니다. 마무리. 얘도 뒷면 도밍해줘야 되는데 앞면 잘된것 같거든요. 앞면은 잘 됐어. 뒷면이 문제지. 스티커 안 떨어지게 잘된것 같아요. 뒷면도 구워주자. 같이 구울 때 같이 구워야지 좋아. 스티커 위치 잘 잡아주고 모양 안 망가지게 하고 구멍 위치 맞춰서 목걸이 구멍 이 정도면 돼. 한 바퀴 쭉 돌려주시다. 그다음에 똑같이 막대기로 도밍해주면 돼. 얘는 색소 있는 부분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색소 다 죽었어. 이미 굳어가지고. 괜찮아. 글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투명까지. 얘는 진짜 잘된 거, 잘될것 같아. 제 거이거든요. 이건 남자친구 거 아니고 제가 쓸 거예요. 예쁘게 잘된것 같아. 그래서 레진이 비싼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귀고생이에요. 이제 마무리하고 얘를 집어넣고 손가락 엄청 열심히 씻어야 될것 같아 지금 레진을 엄청 많이 넣었어 꼬적꼬적해 느낌 이상해 기름져 기름진 고기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아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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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조합해서 만들면 되니까 여기까지 만들어줘 영상 마치면 될것 같은데요 짭 기름 묻은 것 같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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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트럭이 지금 다른 예전에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도 집게 집어넣고 집게리야 재미없는 노잼개그 죄송합니다. 이제 집 치워주면 될 것 같아요. 뚜껑 닫았지? 닫았다. 뚜껑 확인. 빰. 일단 완성. 진짜 예쁘게 잘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굳었네. 다시 붙입시다. 데코대는 다음에 만들어야겠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날씨도 더 더워지고 너무 힘들어요. 데코대는 집어넣고 너무 힘들어요. 하얀색도 어디갔어? 찾아야 돼. 재료 찾으면은 바로 할게.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재료가. 난 사실 하려고 했는데 힘든 건 둘째 치고. 일단은 예쁘죠? 것 같아요. 제목걸인데 어때요? 예쁘죠? 조금 끈적끈적한데 얘는 다 익어서 단단하고 괜찮고요. 얘는 조금 덜 익어서 끈적끈적합니다. 좀만 더 익힐까? 다음 남자친구의 기린 기린 완성됐습니다. Love your SJH 별까지 예쁘게 완성됐죠? 다행인가? 소리가 안 나. 굳어버렸어. 여기 구멍 뚫고 키링으로 만들어주면 끝납니다. 별도 깜찍하게 붙어있어요. 떨어질 일이 없지요. 반들반들 민지민지 잘 됐고요. 옷걸이도 이렇게 잘 됐습니다. 경화돼서 이제는 좀 끈적거리지 않아요. 여기가 조금 더 끈적한데 그렇게 많이 끈적거리지 않답니다. 트레이가 제일 궁금하시죠? 트레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저도 잘 확인 안 해봐서 몰라요. 타령을 안 해봤거든요. 오, 잘 굳은 것 같은데, 뭔가 잘 굳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되게야. 제발 잘 되라.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제발 잘 되라. 제발. 으아, 됐다. 됐다. 드디어 레진틀 완성. 아, 이렇게 물건을 담을 수 있는 트레이까지 완성했습니다. 근데 여기 덜 굳은 게 있어요. 그 뭐냐, 금가루 때문에. 담배째 돌이 넣어야 될 것 같은 스타일인데요. 종이 뒷면도 다 보여요. 약간 내 레진을 더 많이 치웠어야 된다 싶을 정도로 덜 경화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여기 깨진 부분처럼 좀 덜 경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아쉽긴 한데 여기가 아마 덜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경화를 제가 직접 조금만 더 시켜주면 될 것 같거든요. 레진 채워서 한번 도전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레진을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서 멈췄어야 했나? 아니야, 멈춰!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채워진 부분만 열심히 짜서 채워준 다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상태로 붙여서 완성해볼게요. 되게 예쁘게 잘 됐다, 근데. 뒷면이 제일 예뻐. 아, 뒷면에다가도 말고 앞면에다가 스티커 한 번 더 붙여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천사 어때요? 천사? 별을 품은 천사? 어울리려나? 한번 해보시죠. 테두리 없이 잘라줄게요. 테두리가 있으면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아서 힘들게 또 잘라봅시다. 트레이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오는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만드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테두리 남기지 않고 자르는 것도 힘들어요. 카메라 화면으로 보고서 자르는 게 아니고 카메라 너머로 자르고 있어요. 자르기 힘들어서 좀 양해 부탁드려요. 머리가 되게 천사라서 힘들게 돼 있네. 저기 장판 밑에 좀 노란 부분은 이게 안 빨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탄 부분이라고 하네요. 나 화재 입었어? 너무 많이 쓰고 온도를 높게 해놔가지고 자꾸 그런가 봐요. 좀 더러워 보여가지고 깔고서 하고 어떤 건데 지금은 남자친구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냥 대충 막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만드는 걸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깔개 같은 거 까는 거 말하는 거예요. 금박 내 손에 묻어있는 금박이 천사한테 묻어나는데 뭐 어때? 어차피 잘려나가면 끝이야. 안 보여? 응 아니야. 초딩 말투. 응 아니야. 아 힘들어. 노동요가 필요해. 어차피 내 쇼츠에 올라가면 다 이 영상에 노래 들어가고 노동요가 돼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예쁘겠죠? 뒷면도 괜찮은데나?
뒷면도 별로 티가 안 나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곰돌이에 가려줄게요, 최대한. 이러면 예쁘겠죠? 근데 너무 티나나, 곰돌이에. 아, 곰돌이 없는 쪽으로 할까? 아니야, 있는 게 가운데도 하는 게 제일 예쁠 것 같은데? 모르겠어. 이 곰돌이에 너무 티가 나가지고 뒷면이 예쁘긴 한데 지금 앞면을 비워두기엔 또 그래가지고요. 뒷면을 좀 더 꾸며줄까? 그럼 차라리 그럴 바에? 아니야, 이미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레진을 뿌려놔가지고. 아, 애매한데. 이게 예쁘긴 하거든요, 이렇게 저게 앞뒷면으로. 근데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뒷면이 조금 티나긴 해도 어쩔 수 없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천사로 하고 또 안에 뭘 넣을지 고민해봅시다. 여기 지금 글씨잖아요. 얘도 글씨로 가리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얘는 흰색 글씨로 가려볼게요. 뭘로 할까? Love is the honey. 이걸로 합시다. 괜찮은 게 있네. 흰색 글씨로 한번 덮어서 넣어볼게요. 짜라잔, 딱 맞게 가려지죠? 뒷면도 이미 글씨라 괜찮죠? 아, 떨어졌다. 다시 붙일게요.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뒷면은 좀 티가 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앞면까지 꾸며봅시다. 깔끔한 도매을 위해 레진을 조금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스며들어 적고 있어요. 천사 얼굴까지 덮어버릴 거거든요. 뭐 윗모양만 남으면 이상해서 안 돼. 여기 좀 넘쳐흘러도 돼요. 여기 스티커 덮어야 돼가지고 겉면에 안 들어간 부분도 붙여야 돼서 계속 여기 스티커 안에 손 넣어서라도 묻혀야 돼, 레진을. 레진을 꼭꼭 꼼꼼히 묻혀줍시다. 모양이 망가지더라도. 그리고 천사 입에도 주둥이에도 지금 안 묻었거든요. 도매해줘야 돼. 깔끔하게. 아까 아이스크림 먹다가 등에 물었네. 야야, 어디 갔어? 집게까지 망가뜨리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어. 입에 안 묻어가지고. 아, 묻은 거구나. 안 묻은 줄 테이프가 낚였다. 이 상태로 고쳐봅시다. 마지막이에요, 진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 아마 힘들어. 적도할 적들은 우아하게 따로 챙겨줘야 돼. 크롬이 스티커 자꾸 떨어지는 거 짜증나서 결국 레진으로 도매해버린 이상한 사람. 제 케이스에 이제 아무도 떨어지지 않아. 영원히 내 거야, 크롬이. 야, 이상한 집착, 광기 어린 집착. 이 상태로 붙여보겠어요. 이왕 레진 한 거 그냥 하루에 다 해버릴 테나. 키티까지 다 해버릴 거야, 키티까지. 광기. 짠, 남자친구 줄 트레이 완성. 전사 트레이. 그리고 뒷면은 곰돌이 트레이. 곰돌이가 조금 더 덜 반짝거려. 금빛금빛 반짝반짝. 수평이 조금 안 맞는 트레이 완성. 좋아하겠죠, 이 정도면? 여기 좀 덜 치워져 있긴 한데. 나름 예쁘게 완성 잘 된 것 같아. 반짝반짝. 판매하면 사갈 퀄리티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손에 다 묻어서 좀 슬픈. 이게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도 되는데 괜히 냈다 망할까봐 그게 걱정이긴 해요. 완성. 내가 쓰고 싶은 만큼 탐이 나지만 남자친구 선물인 트레이. 아, 키링도 만들 때 또 아니 젓가락인 것 같아. 키링도 이거 달아줘야 되는데 세트로 만든 거거든요. 여기 꼬리 달아줘야 돼. 투명도 만들기 잘했다. 색상 입혔으면 덜 예뻤을 것 같아. 레진 역시 투명이지. 좀 살짝 투명. 이거 좀 잘라줘야겠다, 가위로. 뭔가 광기의 구름이가 만들어졌는데? 울경울경? 그래도 이제 스티커가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그나마 아니지? 키티까지 완성할 것 같아. 여기는 완성하면 돼? 전에 귀에게도 이렇게 할 걸. 귀에게는 가족이라고 됐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스티커 마이멜로디 순간접착제로 추접하게 붙어있어. 덥지덥지. 이것도 레진으로 마무리하고 진짜 마무리하겠어요. 파이팅. 드릴로 여기 구멍 뚫어줄 거예요. 얘 포장하기 잘한던데도 좋아. 냄새가 진짜 힘들다. 근데 참기가 전동 드릴 고장나가지고 수동 드릴로 하죠. 여기다가 하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위험하긴 한데 보여드리면서
심상에서 하면 들어가. 아씨, 누브램프 눈으로 봤어, 눈 아파. 뽕당해서 눈. 손 안 다치게 조심해서 구멍을 팝시다. 구멍을 파면은 뚫려요. 아, 그냥 이왕 구멍 팔고 그냥 여기로 글리세린 넣을걸 그랬나? 글리세린 넣을걸 위에 뚫어서 위에서 넣을걸. 괜히 앞 뚫어가고 개고생하고 레진만 두 배로 날리고 위에서 뚫려서 너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이상한 위치에 잘못 들어갈까 사실 안 하게 됐죠. 그 가운데에다가 위치 뚫는 거니까. 아, 수동들이 힘들어. 벌써 이렇게 하얗게 나오고 있어. 됐다. 된 것 같아. 아니, 드릴이 들어간 거,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뚫린 게 아니고 내 드릴이 기계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아, 몰라. 드릴 좀만 더 힘을 내. 드릴아, 조금만 힘을 내. 내 눈까지 잘못 찧어버릴까봐 상처 날까봐 좀 겁먹긴 하는데. 조심조심. 수동 드릴이 제일 힘들어. 전동 드릴이 필요해 진짜. 고장나가지고 전동 드릴. 씨, 끼우는 것도 불량 걸어봐서 환불도 안 해주고 나쁜 알리. 해외 상품 환불 잘 안 해주고 개소품. 나 들어가라 제발. 되게 안 돼. 아빠 살려줘.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레진 너무 많이 넣었더니 잘 안 되나 본데? 원래는 잘 됐었는데 레진을 너무 많이 썼더니 단단해져가지고 구멍을 잘못 뚫었나. 힘줘서 빡빡 고깃 고깃. 힘들어. 이렇게 뚫어버려. 필름 떨어지면 안 돼 제발. 다시 붙여야 된단 말이야. 이거 드릴 특징이 잘못하다 필름 뜯어져서 짜증날 때가 많아서 여러 개 붙였더니 안에 레진. 그래도 필름 잘 붙어있네. 아, 되게 레진을 여러 번 했더니 다행히 잘 붙어있어. 단단하게 앞에 이렇게 굳어줘야 돼. 그래, 이렇게 약간 이중층으로 굳어서 딱 들어가야지. 나중에 안 흘러.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안 떨어져. 딱 잘 붙어야지. 앞면이 들어. 터지면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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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라. 나 힘들어. 손 떨리는 거 봐. 힘 부족해. 남자한테 해달라고 해야 될 정도인데 수준. 여기 뭐 들어가 있길래 이렇게 힘드냐. 원래 이 정도면 뚫어야 되는데. 제발 뚫어. 제발 제발 뚫어라. 힘들어. 힘으로 뚫으니까 안 되지. 요령으로 해야 되나. 이 정도면 뚫릴 거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안에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적당히 이 정도만 하자 그냥. 하, 진짜 힘들었다. 뚫는 거 봐. 여기에다 나사 넣고 하면 돼. 완성된 것들. 나사도 미리 꺼내놓고. 나사는 다른 통에 있는데. 이런 완성된 것들 집어서 나도 한번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남자는 역시 실버? 골드고 난 손으로 또 수동으로 해줘야 돼. 힘들어. 붙잡고 돌려 돌려.
주먹 중심만 잘 잡으면 고정이 잘 돼서 나머지는 편하고 괜찮아. 힘줘서 돌려. 이거 부러진 적 있는데 진짜 힘들었어. 접착제를 붙여봐도 안 돼서 그냥 잘라내고 다시 구멍 뚫어서 다시 했어. 자꾸 돌려줘.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지지대 힘으로 쓰지. 약간 버니어 캘리퍼스 느낌? 버니어 캘리퍼스가 아니라 그 펜치 느낌. 버니어 캘리퍼스 제도할 때 쓰는 거 아니야? 기계과에서? 이제는 피곤하니 말시술까지 다 하네. 한 바퀴 더 돌면 부러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만할게요. 단단하게 잘 된 것 같아, 이 정도. 얼마나 힘으로 문 열어. 고리는 골드. 아니야, 실버로 하지. 실버. 좀 더 세련된 것 같아. 얘한테는 잘 어울려. 힘으로 슉. 또 떨어지지 않게 가위를 잘 줘. 위험하지만 안 돼. 힘으로 하자 그냥. 됐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잘 안 떨어져요. 좀만 더 줄까? 됐어. 뒷면 되게 예쁘다. 앞면도 예뻐. 소리 나나? 여기 말고? 여기 위에 말고? 안 나네? 슬프다. 쉐이크 만들고 싶어. 우리는 배로 하자. 이거 이미 조였는데 또 해? 응씨. 젠장 괜히 조여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해서 올린 다음 집어넣고 다시 조이면 돼. 힘으로. 됐다. 이렇게 해서 힘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됐겠지? 이게 좀 그러시면 펜치로 해도 돼요.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씨, 힘들어. 힘 빠져. 살려줘. 이번 확 깨물까? 레진 좀 더럽긴 한데. 결국 이빨로 하고 말해. 그래도 단단히 잘 고정됐어. 시야는 역시 뼈의 힘. 고리 완성. 가다 조개 키링도 같이 달까? 이렇게 안 어울릴 것 같아. 잘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 딱히 모르겠어. 잘 어울리나? 바다 느낌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부산 아이가, 부산이면 조개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이가. 하나라도 더 끼워주고 싶은 내 맘 아이가. 이렇게 할까? 모르겠어. 여기다가? 아, 안 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 목걸이도 괜찮은데? 목걸이 달아볼까? 모르겠다. 얘는 애매한 것 같아. 일단 달아보고 아니면 빼자. 별로. 달아보고 아니면 빼자. 큰 걸로 달고 싶기도 하고. 얘는 골드로 달까요? 조개니까? 조개도 골드 색깔이라. 힘 벌리는 건 되게 쉬워서 힘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조이드가 진짜 힘들어. 한 번에 잘 됐는데 힘줘서 이렇게 할 때가 됐어. 손 씻고 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뒷면 앞면 돌려서 이렇게 하면 앞면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좀 더 밑으로 오게 할까? 그러면 고리가 두 개 필요한데?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일단 안에가 보여서 좋긴 해. 바라밤. 완성했어요. 이거 하는 게 좋다 안 좋다 댓글 남겨주셔도 돼요. 그럼 내가 뺄 수도 있어. 아, 별론데 싶으면 빼도 되고. 아, 근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여기는 빨간 장미인데 그냥 빼겠습니다. 수표를 봤느니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부산이라 넣어준다 했더니 잘 안 어울리. 키링에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다음에 괜찮은 재료 생기면
요거에 끼워주겠습니다. 바닥에. 하늘이 이런데 들어가도 귀여울 것 같은데? 아, 잘 안 어울리네. 생각보다. 몰라. 일단 이렇게 해서 키링 완성. 그리고 최대한 이거 완성. 진짜 잘 만들어질 것 같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내 머리카락.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썸네일 각. 이렇게. 안녕. 크롬이 한 번에 잘 됐는데 조금 튀어나온 부분도 있지만 키티는 뭔가 물탱이는 덜한데 얼굴에 도밍이 잘 안 돼서 부분 삐져나와 있어가지고 레진 한 번도 부어서 했는데 얘는 좀 망한 것 같아. 여기 자꾸 구멍이 뚫리는데 레진을 해도 왜 자꾸 구멍이 뚫릴까? 나머지는 구멍 뚫리는데 메워졌거든요. 메워주니까 좀 낫긴 한데 얘는 잘 됐다. 얘 하나 빼고 얘는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얼굴 부분 해주자. 안 되겠어. 너무 추해. 수염난 캠프키티 같아. 여기까지만 모아주자. 이러면 되겠지? 싹싹싹. 문질러주기만 하면 끝. 아이씨. 방금 레진 튀어나왔어. 쓰지 않았는데. 아까. 하나만 붙여주자. 이걸 제대로 완성. 드디어 한 번만 더 고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놔두면 귀찮아. 근데 스티커가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좋아요. 됐어. 완성. 한 번만 더 고마시키고 끈적한데? 아니 귀찮으니 그냥 놔둬야지. 나중에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놔둬야지. 진짜 흰색의 마음이. 안녕.